대가리가 꼈어요. 자, 이쁘죠? 기모, 여리해, 슬림, 데일리, 폴라티, 7,900원. 이런 거는 진짜 많아. 왼쪽 보시면은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어요. 투명인간이 목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정인입니다. 제가 인터넷 쇼핑을 진짜 많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리뷰를 좀 다는 편이신가요? 저는 리뷰를 전혀 달지 않아가지고 좋으나 싫으나 리뷰를 달지 않아. 인터넷 쇼핑 실패한 그런 사연들 오늘은 모아보기입니다. 인터넷 쇼핑 실패짤 모아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야,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인터넷 쇼핑 함부로 하지 마라. 곱창이야? 뭐야? 야, 왼쪽을 기대하고 옷을 샀는데 오른쪽이 온 거지? 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한 거야? 오른쪽을 왼쪽으로 만든 사람도 대단한데? 같은 거 맞아? 이게 같은 거 맞긴 해? 아, 이건 피지컬이 아니고 애초에 이게 너무 커! 뒤에 핀 찌른 거 같아. 이 사람 말랐잖아, 딱 봐도. 말랐는데 이거 절대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해서 이렇게 안 돼. 바지를 샀는데 너무 길다. 예? 이거 약간 그건데? 개콘 같은 데서 약간 웃기려고 이렇게 손까지 넣어가지고 그거잖아. 사진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오, 애기 공룡 베개. 아니, 사진이었어? 공룡 베개 아니고 사진 포스터였어? 중국 쇼핑몰에서 텐트 사봤다. 안락하네. 강아지 집인가? 조립한 게 더 킹받는다고요? 그러게, 조립을 또 했네. 눈물 훔치면서. 담요를 시켰는데 쓰레기가 왔어요. 와! 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연출 조리예예요. 만들어시면 됩니다. 거실에 살려고, 거실에 깔려고 샀는데 사이즈를 안 보셨나 보네. 마우스 패드 정도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가리가 꼈어요. 자, 이쁘죠? 기모, 여리해, 슬림, 데일리, 폴라티, 7,900원. 이런 거는 진짜 많아. 목이 너무 졸려요.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누가 목을 조르는 느낌이에요. 머리가 큰 편은 아닌데도 잘 안 들어가요. 왼쪽 보시면은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어요. 투명인간이 목을 오른쪽 보면은 무한도전 벌칙. 그 스타킹에서 이렇게 땡기는 거 있잖아. 아니, 근데 심지어 키가 작으신데 체형이 아담하신데도 이 정도면은 아마 더 크신 분이 하면은 큰일 나 놓으시죠. 만족해요. 내가 이겨서 만족해? 아니, 뭐가 쇼핑몰 사진과 똑같은 머그잔. 뜨거운 물을 담으면 불이 켜지는 머그잔인 줄 알고 샀는데 이미지가 이런 장난을 좀 치는구나. 아마존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렇게 장난짓 하면은 난리나. 이렇게 벗어! 이쪽 꼬르신 곰이 오셨네요. 다이어트를 많이 굶겼나? 뭐 어떻겠나? 자, 쇼핑몰 모델 사진을 그대로 믿고 사면 안 되니요. 왼쪽, 오른쪽. 요거는 근데 죄송한데 옷이 동일한 옷이긴 해요. 나 골찌 원피스 샀는데 중고로 샀는데 체인백이 DP돼 있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진짜 에바다. 뭐하냐? 이건 진짜 테모에서도 안 팔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입고 다녀 이거? 차라리 백이 좀 장난스럽게 생긴 백이면 좋겠는데 좀 진지하게 샤넬백 같은 게 그려져 있어서 나 더 부끄러워. 어떡해? 기회 되면은 살짝 속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걸리면 하하 농담입니다 만우절 고백 같은 그런 느낌의 컬이라 앉을 수 없는 바지. 오, 옆트임 바지. 숭하네요. 많이 숭하네요. 운동용 나시를 샀는데 원피스가 아니, 밑은 안 보여줬으니까 회원님. 밑은 안 보여줬잖아, 아직.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답니다. 근데 엄청 잘 어울리신데요? 한번 입어보시는 것도. 중국의 흔한 쇼핑후기. 예쁜 플레어 스커트. 와! 잠깐만. 많이 작았구나. 근데 이게 작다는 표현이 맞나? 이거는 인형인데? 이거 강아지 옷? 이게 나한테도 안 맞아, 이거는. 분명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뭘 산 거죠? 혹시 위에 걸 샀나? 위에 건 좀. 아니, 근데 위에 거는 이렇게 봐도 좀 쎄한 느낌이 있어, 솔직히. 모델이 이뻐서 그렇지. 이미 좀 쎄해. 쎄한 느낌이 확신이 돼버린. 짧아진 다리. 아니, 이만큼 한 단위 더 간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 옷을 근데 미안한데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진짜 미안한데 이 옷이 소화 가능해? 이 모델 2m면 모를까? 난 발이 여기 있죠. 오히려 좋아. 그러면 덜 이상하지, 차라리. 짧아진 다리. 예? 박순투 되셨는데, 이옷 입어서? TV 받침대. 야, 이건 너무 사기다.
아 근데 인형의 집 액세서리네. 그러면은 본인이 헷갈려서 샀을지도? 청바지 샀는데 너무 길어요. 누가 입어 이거? 슬렌더맨이야 뭐야? 이렇게 얇고 긴 사람이 있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야? 오리발. 아 이게 접어도 무릎까지 와. 다시 접어서 무릎까지 올릴 수 있어. 뭐야 이게? 레슬링복 아닙니다. 묘하게 핏이 너무 다른데 근데? 지금 장난해요? 오렌지 색상 보내달라니까 무슨 오렌지를 보내고 있어? 미친 거 아니에요? 담당자분 빨리 연락주세요. 죄송합니다. 통화하신 대로 오늘 맡겨만 발송됩니다. 야 오렌지 색과 오렌지를 같이 파는 곳은 뭐하는데요? 둘이를 헷갈렸네요. 너무 이쁘네요. 트레이닝복 바지는 처음 사는 건데 딱 맞네요. 기장도 좋고 허리도 좋아요.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물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야, 강아지들 리뷰도 잘 쓰네. 본인이 쓴 거죠. 갑자기 분위기 이집트. 너무 초라해. 아니 사람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었잖아요. 분명 핫걸이 되고 싶었을 텐데 이 사람. 사람을 왜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요. 옷이 너무 달라 그리고. 애초에 나는 왼쪽을 보고 사는 이 사람의 기계, 이 도전정신. 야 솔직히 왼쪽 보면 너무 쎄하지 않아? 이걸 보고 샀다는 게 대단한 것 같은데 나 오히려. 내용물이 생각보다 작네요. 그래도 잘 쓰고 있어. 향도 좋고 해서 잘 쓸게. 음료수 딸려온 거 잘 마셨어요. 고객님 사은품은 샴푸와 모발 영양제 앰플인데 무엇을 마셨는지요? 음료수는 보내지 않았는데요. 마셨다니까. 즐거운 하루 되세요. 맞아? 진심 황릉. 머리가 안 들어가. 토시오 누코이비 이거 뭐야? 남자용 크롭티 환불 부탁드려요. 섹시함을 어필할 수 있는 옷이 아닌가. 남성용 크롭티 2. 야 에바다 쫄티야 뭐야. 핏 뭐야 이거. 주머니 블록 튀어나오고 이거 뭐야. 아가미야 뭐야 이거. 아니, 뭔가 좀 달라진 포켓있어. 잠깐만요. 흰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아니, 내가 바본 줄 아나. 아. 다른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델에 따라서. 고객님 죄송하지만 핸드폰 모델에 따라서 카메라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변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고지드렸어요. 카메라 위치 같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신가요? 저 조명을 샀는데 3m짜리가 왔습니다. What? 아니 맨날 작은 거 오다가 큰 것도 오는구나. 이건 상상 못했겠는데? 근데 혹시 여기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눈 감고 이렇게 이렇게 아니면 뭐 1분 안에 주문을 해야 돼가지고 급하게 샀다든지 그런 건가요? 99% 세일을 했나? 거실이 넓어 보인 쇼파. 근데 이거 만들 때도 뭔가 무슨 생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난 좋아. 난 이 쇼파 좋아. 내가 여기 눕고 앉고 싶어. 도마 맞아? 아니 그게 이걸 왜 만드냐고. 이걸 왜 만들어서 버젓이 아마존에 파냐고. 그냥 특수 상점 이런 데서 팔든지 하지 아무렇지 않게 보통의 상품인 척 파니까 사람들이 뭐 모르고 샀을 거 아냐. 아니 여기서 뭘 잘라. 자를 수 없어 이제. 애플워치. 아이워치. 아이폰 워치. 진짜 너무 근본 없어서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애플 모양에 애플이 또 있고 로고도 중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과가 자세히 보시면 몇 사과인지 1사과, 2사과, 3사과, 4사과 총 4개의 사과로 이루어져 있고 모르겠어. 어디부터 지적해야 될지도 감이 안 와 솔직히. 영상책을 샀는데 이제 들이마신다, 내쉰다 하고. 내가 카톡 할 때 저렇게 하거든요. 야 혹시 너 언제 서울 와? 이런 식으로 책 쓰는 건가? 자,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이즈 체크가 중요하네요. 자, 요건 줄 알고 샀는데 야 근데 이거는 연출 얘가 잘못됐지. 비교할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거를 팔면 어떡해. 뭐 그럼 어! 왜요? 움파룸파족입니다. 움파룸파족을 배제해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움파룸파족도 뭐 사람입니다 이런 건가? 아 사이즈 선택이 있겠지? 야! 가지가지 않나? 가지가지 예상보다 많이 적은 거. 표정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되려면 의자가 요만해야 되는데 직접 만드세요. 털실을 직접 주무세요. 다이. 그냥 내가 다이. 뜻밖의 전자발찌. 저번 주에 샌들을 샀는데 오늘 병원 가는 날 신고 출발했는데 샌들이 물을 먹었다고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산성비?
비 오는데 왜 어떻게 부서지지 이게? 뭐 얼마에 샀어? 580원이었나? 샌들이? 자 그래서 샌들을 사니까 전자발찌가 공짜 밑장 버리고 졸라달림 다녀왔습니다. 타럭본! 아 타럭스인데? 야 이게 맞아? 뭘로 만들었을까? 오버사이즈 니트 구매했는데 거적대기가 왔어요. 예? 이 사람 표정이 아잉눈이신데? 이분 너무 황당해서 아잉눈 되셨어. 곰돌이 푸! 피와 꿀 마스크 곰돌이 푸 마스크팩을 사서 해봤는데 조커가 아 무섭다. 나 무서워. 많이 힘들어 보이는 스파이더맨. 오프숄더 스파이더맨인데? 강아지 옷. 근데 진짜 요즘에는 여자분들 특히 작은 옷 보면은 가끔 진짜 작아 보이는 거 있어. 나도 강아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 몇 개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강아지 입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이상과 현실 차이. 진짜 슬픈 점은 잘 찍으면 왼쪽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점이야. 그러니까 너무 다른 게 오진 않았어. 적당히 좀 비슷한 게 왔다는 게 슬픈 점인 것 같고. 쇼핑몰 사진만 보고 구매한 의자. 에바야 이거 뭔데? 피자 고정하는 그거 아냐? 뭐 어디다가 어느 코에 붙이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피자 세이버야? 롱다리 고민형. 아니, 왼쪽 걸 샀는데 오른쪽 게 오면 좀 많이 당황... 많이 놀랄 것 같은데? Legs are awful. 이거 자르자. 자르고 봉합술 해야 될 것 같아. 징그러워. 네 이렇게 해서 인터넷 쇼핑 실패자 모아보기 한번 봤는데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고 좋은 거 좋은 쇼핑 양질의 쇼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